먹어보시오. 맛있겠네. 면발이 달라. 면발이 쪽이 좋지. 여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면발이 먹어보니까 쫄깃하게 있더라고. 이게 진짜 짬뽕 같다. 그게 유명한 교동짬뽕이네. 교동짬뽕. 이거 안 먹어봐. 안 먹어봐. 면이 얘네 쪽이에. 사람들이 면발 저 면발이 쫄깃쫄깃하네. 괜찮죠? 응, 너무 맛있어요. 많이 드세요. 내가 흰자부터 한 그릇 사볼라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한 번에 더 벌라는 게 앞서다 보니까 그게 못해서 미안하고 진심으로 나중에 이렇게 마음이 열어가지고 사줄 때도 있겠지. 난 이렇게 짬뽕 편해서 몰랐네. 아니 근데 여기는 비 오는데 그쪽은 비가 안 왔어요? 안 왔어. 같은 태빙인데도 이렇게 달라? 아 면발이 쫄깃쫄깃해. 조금 햇살을 마실 거야. 뭐. 진짜 맛있다. 이거 추가. 추가가요. 추가도 되지? 오늘 24일, 내일 25일. 네, 밥 한 공기 부탁드릴게요. 그건 안 좋았다. 나머지 맛있다. 여기 뭐 하여튼 전분이 많이 들어갔으니 뭔가 다른 비법이 있겠지요. 요즘 부탁을 못해. 매운 맛을 먹어야지. 딱 물 먹으면 맛이 바로 그냥 밥을 말아요 다. 먹고
개운한 맛은 있지. 매운게 들어가니까 뭐랄까 스트레스도 좀 풀린다. 한국 사람 가끔 이런 거 먹어야 돼. 매운 거를? 응. 근데 도끼님은 매운 거 잘 안 드시잖아요. 이 정도는 잘 먹죠. 그냥 짬뽕은 좀 얼큰해야 돼. 얼큰해야지 맛있는 거. 나중에 이 화요일 보면 가도 돼. 이런 거 좀 챙겨야지. 같이 한 걸로. 같이 곱싸고 먹어도 좋은 거 아니야? 가져와, 셀프, 셀프. 안녕하세요. 너 많이 가져오지 마. 단무지가 다른 데도 맛있네. 그래야지, 다 나온 거야. 오징어가 쫄깃쫄깃하다니까. 나는 아파. 먹어 먹어. 너무 많아서. 에이, 그건 좀 먹어. 배부르면 먹고 드나?